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럴 거면 재택근무나 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정 역사상 최초의 출퇴근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출근길은 아침마다 화제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점점 늦어지는 출근 시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모두 발언해서 윤 대통령의 상습 지각 문제를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이라면서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이 많을 땐 출백 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북한 위기, 민생 위기, 취임 첫 주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현안이 얼마나 많나.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선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한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잘 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린다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칼퇴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29분경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 퇴근한 뒤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신 국가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만 소집했다. 정시 출근하고 칼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정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출퇴근마다 기자들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대통령